와, 광교 이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버드네 복지관, 서호 노인복지관, 수원 중앙복지재단 영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르신을 존귀하게, 두빛날의 기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노후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빈 분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부관 두빛날에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 공공실버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95.21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광교 공공실버주택은 정부 재정과 민관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와 복지공간이 복합 설치된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2019년 2월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완공하여 수원시와 노인복지관 부산 사용 관리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2019년 3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의 상호 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20년 부산 사용 관리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우리 두빛날에 복지관 본관의 개원을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님께서 염정희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일정 광주 노인복지관 본관 두빛날의 개원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복지재단 고명진 이사장님, 또 한혜영 관장님,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아마 보살펴 드릴 겁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처음으로 이 주거시설 안에 이렇게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이 처음이라고 아까 우리 권옥장님 그러셨죠? 아마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에서 이런 일들을 아이디어를 제공돼가지고 좋게 되신 것 같고 우리 어찌됐든 이런 시설들을 잘 운영하기로 손꼽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손꼽히는 우리 중앙복지재단의 고영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네,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주거 안에 공간을 주신 거잖아요. 이 주거 안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도 함께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요. 저희도 원천동 시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문화복지에서 함께 노인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경 지회장 비롯해서 국회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최영 박광훈 의원님 또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수원시의 한찬호 국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이름이 제가 이름을 다 머리가 나빠서 잘 못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거 공간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지역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업동 발전위원회 그리고 또 원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강섭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터 토뮬러에서는 사전에 저희 그 전달식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오늘 또 저희 개관식이 끝나면 저희 어르신들에게 네, 파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와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이렇게 광교 복지관에서 우쿨렐레 앤 중창단이 합해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봉사를 다니는 팀이에요.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첫 순서로요, 우리 최정원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두 곡을 연주해 주시겠는데요. 한 곡은 선창이고 또 한 곡은 웃으며 삽시다입니다.